그거 다 나 때문이야. 아빠는 옛날부터 비밀이 너무 많았어. 누가 나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야? 누가라는 질문보다 왜라는 질문이 먼저 드는군요. 총장님이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신 겁니까? 그냥 쉬쉬할 일이 아닙니다, 총장님. 이 학교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참 편하네요. 마치 결계가 꼭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. 미안해, 나 때문에. 내가 또 부담스러운 짓을 한 거냐? 왜 그렇게 봐? 다시는 너 못 보게 될까 봐. 무림학교는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. 강한 아들이 되십시오. 회장님은 강한 후계자를 원하십니다. 무림회에서 이 일을 꽤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래도 계속해서 열쇠에 대해 입을 다물고 계실 겁니까, 황무성 총장님?